364쪽 금강경.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절에 와서 물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감사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뭐 기도랑 감사 불공을 올릴 때가 있죠, 이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경전을 독송하거나 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복덕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절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다양해요. 기도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경전을 일시적으로 경전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경전 공부만 해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지혜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루어질지언정 실제적으로 이 복덕은 또 얻을 수가 없다라고 놓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내 생활습에 박히게 되면은 세상 일이 무언가 우리가 나도 모르는 게 호흡 신장들이 옹호해주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송도 많이 해야 되고, 독송하는 가운데 뜻을 몰라도 독송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뜻을 아는 가운데도 독송을 해야 돼요. 그럼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건 단다라 생각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금강경은 금강경이나 천수경이나 하엄경 약창계나 반야신경은 외워도 그냥 수도 없이 독송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독송을 하게 되면 무언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나와. 다시 말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 아는 것 같아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독송함으로 인해서 저게 안 될 일이 됐어. 이런 일이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 가운데 막 진언도 애우게 되고, 그래서 그 진언은 막 에너지가 흐른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언은 짧으니까 하기가 굉장히 좋아. 또 그러면서도 또 짧다 보니까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도 많이 있어요. 혼란스럽다는 얘기는 잡생각이 들어올 때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긴 경전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이제 내가 안다고 할 때에 또 입에 익었을 때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경이거든요. 행복의 피안에 가는 길에 안내자라고 놓고 보면 돼요. 이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세계라 했잖아요. 그죠? 깨달음의 세계가 되는 거고,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즉 금강의 지혜로 피안에 가는 길,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합작을 풀어쓰게 되면 금강의 지혜로 행복의 세계로 이르는 길. 원래 이제 그 이 경이라고 하는 뒤에 글자는 수트라라고 하는데 검으로 뭐 이런 뜻을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냥 중요한 종교적인 중요한 경전을 엮은 걸 가지고 수트라라고 해요, 그냥. 근데 이제 한문에서 경은 이 실사변에 이 순할 순자가 이렇게 써져 갖고 밑에 이제 장인공자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실사는 엮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실이라고 하는 건 엮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엮는 의미가 있고, 장인공자는 하늘에서 이렇게 순리대로, 하늘의 순리대로 잘 연결해준다. 그래서 이 불교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중생을 잘 연결해준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유튜브 제목에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부처님과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자,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와 중생과, 즉 부처님과 나와 연결해주는 끈이라고 놓고 봐도 되는 거죠. 이 경은. 그러니까 경을 독송함으로 인해서 부처님과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끈으로. 경을 독송 안 하게 되면 부처님과 나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금강 반야, 반야, 바라밀. 우리가 이제 바라밀 이러면은 이럴 때 피안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경 이렇게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 피안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은 보통 우리가 대성불교에서 여섯 가지를 얘기해요. 이걸 가지고 육바라밀이라고 해요. 육바라밀 해보세요. 육바라밀. 육바라밀. 왜 30명이 앉아가지고 그냥 3명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바라밀. 육바라밀. 그래, 이제 30명 갔네. 육바라밀. 육바라밀. 자, 우리 저게 채팅창에도 한번 육바라밀을 한번 써보세요. 육바라밀. 육바라밀이 뭐냐? 바람이 여섯 개가 있는데, 여섯 개가 피안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안내자다, 이런 뜻이라고 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여섯 개는 뭐냐 하면은, 여섯 개는 보시, 지계, 인륜,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을 뜻하는 거예요. 즉,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자, 피안의 세계로 이르게 하는 여섯 개 바라밀 중에 이제 지금 지혜, 반야, 금강, 반야, 이건 반야바라밀로 인해서 우리는 피안의 세계로 이르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지혜는 부처님의 이 말씀이 즉 문자잖아요. 지금 경전이 문자잖아요. 그죠? 문자로 이루어지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경전을 많이 읽어야 돼요. 처음에 눈으로 읽겠죠. 그죠? 입으로 경전을 읽고 눈으로 읽고 하겠죠. 이거는 문자 지혜가 이제 서서히 생겨지는 거예요. 지혜 중에서 최고 첫 번째 부처님 지혜가 생겨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문자 지혜, 문자. 글로써 이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그게 문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 금강경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던가요? 잘 모르지. 근데 이제 한 100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서 뜻이 눈에 들어와요. 지금 스님은 한글로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한문으로 할 때는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좋다니까 수도 없이 했거든요. 왜 좋냐 하면은 공덕이 만들어지고 복덕이 만들어지고 금강경 독서하고 나면 사업이 1억짜리가 10억이 되고 10억짜리가 100억이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냥 그렇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어도 복덕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서서히 지혜가 생겨지려면 이제 알고 이걸 읽어야 돼요. 한글로 이제 문자로 먼저 이렇게 지혜를 터득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다면 그게 뜻이 조금 이렇게 눈에 익고 입에 익으면 이제 관조를 해야 돼요. 관한데, 관해서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글자가 들어오고 두 번째 이제 뜻이 이제 관조하면서 뜻 하나하나 물음을 던져가면서 보게 되어 있어요. 금강경을 관조하는 거죠. 근데 이 물음이 안으로 들어올 때는 반조가 되는 것이고 이 금강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고 관조는 이제 보는데 이 관조 속에는 반조라는 의미도 조 속에는 반조라는 의미가 있고 관조라는 의미도 있고 이게 이제 나를 통해서 보고 바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게 실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와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실상 반야라. 그러니까 문자 반야, 관조 반야, 실상 반야. 우리가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스님이 뭐 노래방에 많이 갔다 온 건 아닌데 그래도 소실적이 한 두 번 갔다 왔어요. 아, 그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간다. 스님이 옛날에 방생을 가면 있잖아요. 노천 천도제를 지내는데, 아이, 꼭 스님을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노래 딱 두 개밖에 모르는데. 그것도 노래 하나는 하얀 명사편은 우리 속가 형님께서 맨날 그거 써달래, 그건 애워, 중학교 때. 그 다음에
만남은 또 우리 보살님들의 만남을 처음에 뭐 이 인연이야 우연이 아니야 이러니까 또 인연이 들어진 스님이 안 배울 수 없는 노래잖아 그거는. 그래서 배웠거든요. 그 두 개 배웠으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그 만남 배우기 전에는 하얀 면사포 불렸어요. 웃기잖아 스님이. 스님이 하얀 면사포를 부르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것도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다 다음번 어쩔 수 없이 야 노래가 나왔는데 만남이라는 노래가 나오니까 야 이거 스님 노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배운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얀 면사포 안 불러요. 만남 부르죠. 이래다가 이제 불렀는데 처음 부를 때는 노래가 나를 부르는지 내가 노래를 부르는지 정말 이게 안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생을 있잖아요. 한 10년을 하고 나니까 노래가 내고 내가 노래인 거예요. 이거는 뭐 보살들보다 훨씬 더 잘해요. 아주 가슴에 쏙쏙 와닿아 그냥. 아주 그냥 노래가 내고 내가 노래한 것 같다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없나요? 뭐 어디 가서 좀 거기에 속해가 있지 못하면 뭔가 이렇게 옆에서 좀 이렇게 그냥 감망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딱 동화가 되면 그 자리가 내인지 내가 그 자리인지 모른다니까. 자, 지혜가 금강경을 내가 보는 나와 보이는 금강경이 이 보이는 이 금강경은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보여지는 금강경은 부처님 말씀이고 이걸 통해서 간주한 반주한 내가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 금강경이 낸지 내가 금강경인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아, 한번 불러달라고? 잘 부르지. 잘 불러. 자, 경전을 독송하다 보면 우리 보살님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경전을 독송하고 있는 내와 금강경 하나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 그 자리가 정말로 편안하고 아무런 번뇌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아무런 구애되는 게 없이 그냥 수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제가 주권을 독송할 때 주권을 이렇게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잠깐씩 멈추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실 그 집안의 어떤 잠깐의 흐름을 딱 읽을 때거든요. 발언인데 쭉 잘 주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갑자기 스님이 고전이 멈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때는 이렇게 멈춰질 때 내가 그 집을 다시 한번 보거든요, 사실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연결이 되게 되면은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요. 근데 우리들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못 갔죠. 이거는 눈도 침침하지 뭐도 하지 막 보다 보면 그냥 이상이 한 줄 건너뛰게 되고 스님도 가끔씩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하나가 돼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있더라. 저게 뭐지? 스님이 아 이거 엄청 오래된 거냐 뭐 하얀 면사포는 내가 잘해. 참바 박수 안 쳐? 아니 여기 박수 안 치네. 짝짝짝짝 박수 쳐야지 내가. 아 근데 기억이 안 나겠다 가사가. 창밖에 그거는 맞지? 안 맞아? 맞던가?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 이게 벌써 내가 방상을 안 갔다 온 지 25년이 됐어요. 25년 잊어버렸기 때문에. 창밖에 낙엽지. 아, 맞네. 창밖에 낙엽지고 그대 떠나가면 허전한 내 마음을 다 길 없다고 웃으며 또
신의 행복만을 빌고 있었다오. 1장 아이고 이거 저게 웃겠다 이거 이거 저게 오늘 유튜브 이거는 딱 잘라야 저게 그 뭐지 저 비공개로 해야 되겠다.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저게 40년 전에 이 노래를 배웠다고. 4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밖에 몰라서 그것만 했다라는 거야. 자, 아 그리고 유튜브 끝나면은 방송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동영상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날 배웠던 걸 댓글 좀 달아주면은 이게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온대요. 댓글 달고 좋아요 댓글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금 이거는 지금 채팅창에다 지금 하고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댓글을 달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올라온대. 아 내가 유튜버 되려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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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바라밀이, 육바라밀, 우리가 이제 보통 대승불교에서 보살들이, 우리가 보살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보살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니까, 보디살트바인데, 그 보디살트바가 육바라밀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육바라밀을 행하는 사람들. 육바라밀을 행하는데, 이 금강경은 반야바라밀로 행복의 세계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최고의 지혜거든요. 부처님에서 깨달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은,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에 모여서. 요게 이제 우리 세속에서 말하는 오복이야. 물론 오복만 가지고도 살 수 있잖아, 그지? 어, 그렇지. 삼복도 있고, 이복도 있고, 일복도 있는데. 오복이 이루어지는, 요걸 잘하게 되면 오복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한 단계 이걸 다 잘하게 되면은 지혜바라밀이 되는 거거든요. 이 보시바라밀은 1월달, 2월달 생일들이 잘해. 남 주는 거 잘해요. 1월달, 2월달 생일들이. 너무 주다 보니까 자기 거 이제 다 챙기지도 못해요. 생일 음력으로 1월, 2월 생일들이 이제 보통 그런 경우가 많다 이랬듯이. 4월, 5월 생일, 저, 아니, 지금 이제 보시바라밀 했잖아요, 그죠? 지계바라밀은 7, 8월 달 음력으로 생일들이 이상하게 지계바라밀을 잘해요. 그 7, 8월 생일들은 있잖아요. 칼 같아. 맺고 끊는 것이 칼 같아. 지계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탁 절제시키는 거죠. 이런 분들은 보통 있잖아요. 그, 이렇게 탁 시스템에 맞게끔 움직여요. 그 다음에 4월달, 5월달, 이런 사람들은 정진바라밀을 살아요. 열정적이야, 그냥. 4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있잖아요. 소위 말해, 세속에서 말하는 오지랖이 넓어. 4월, 5월생들이. 아, 여기 왜 다섯 명이나 날 쳐다봐요. 5월달 생일인데요. 네, 음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음력으로 지금. 왜 자꾸 날 쳐다봐.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저 이렇게 손가락질도 안 했는데. 날 딱 쳐다보는 순간에 내가 4, 5월 달인 줄 알잖아. 그냥. 이 선정바라밀은 10월, 11월 달 생일을 잘해요. 선정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고요히 이래도 흥이 아니고 그냥 뭐예요? 세상의 반응을 잘 안 해. 왜? 고요하니까. 10월, 11월 달 생일들이 세상에 잘 반응을 안 해요. 보통은 그래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뭐예요? 반응을 안 하는 게 고요하다 보니까 도리어 고요한 상태에 반응하게 되면 있죠. 더 잘 들어요. 그래서 10월, 11월 달 생일들이 보통 보면은 이 고요한 가운데 아주 선정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 명상이라든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죠. 또 너무 고요한 가운데 예민해져가지고 있지. 이 기가 발달이 돼서 있지.
막 소리에 엄청나게 민감한 자리 있어요. 10월, 11월 달 생일들이 고요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 10월, 11월 달 생일 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느메리, 메니에리, 뭐 어지럼증 있잖아요. 이런 게 잘 이느메리, 메니에리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기울림증 이런 거. 못 알아듣게 되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잘 온다니까 원래. 근데 여기서 지금 자 보시 바람을 했자 시계 바람을 했지 네. 정진 바람을 했지 네. 선정 바람을 했지 네. 가운데 있는 인욕 바람을 안 했네 그지 네. 인욕 바람을 생각 369, 369 12월 달 생일들 인욕 바람을 잘해요 369 12월 달 생일들이 왜냐하면 참는 걸 잘한다 이거지 이게 이제 오행상으로는 토거든요 토 계절상으로는 어때? 환절기잖아. 환절기. 환절기에는 항상 바이러스가 날 때야, 날 때야. 날 때는, 바이러스가 날 때는 내한테 그 면역력에서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하면서 참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369, 12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상하게 인욕 바람이를 잘해. 근데 이렇게 자기 생일달에 이거 잘한다 하면서 그거에만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보시 바라밀을 잘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지게 바라밀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지게 바라밀을 잘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은 보시 바라밀에서 문제가 생겨요. 정진 바라밀에서 잘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선정 바라밀이 생겨요. 정진이라고 하는 건 을사하는 거잖아, 그치? 선정은 뭐야? 고요히 멈춰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두 개가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개는 같다라는 거예요. 보시와 지계는 같은 거고, 선정과 정진은 같은 거예요. 인욕은 가운데 토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미 세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다섯 개는 있고. 그리고 이 다섯 개를 잘 할 때에 지혜 바람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혜 바람일. 아, 그러니까 보시 바람일도 못 띄었는데 지혜 바람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혜 바람일은 무엇을 통해서? 금강경을 통해서 내 생활 속에서 금강경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자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강경대로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금강경대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거를 결국 글자로 읽고서 실상 반야에 들어가, 문자 반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실상 반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실상 반야를 하기 위해서는 관조를 많이 해야 돼. 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서 또 관조하고. 자, 뜻만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독송을 해야 돼. 문자로 이해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복성하려고 그걸 실생하는 데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실상 반야 미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저께 제가 우리는 안입이 설신의를 가지고 바깥 경계와 저게 그 저게 반응을 하도록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거예요. 색성량 및 색은 빛깔이죠. 즉 눈을 가지고 빛깔을 빛깔 빛깔이 아니고 빛깔이에요. 빛깔을 이렇게 구분을 짓죠. 그 다음에 귀로는 뭘로 소리를 분별하죠. 코로는 향기를 냄새라고 해도 향기를 분별하고 혀 입은 맛을 분별하고 몸은 피부죠. 그러니까 촉감, 느낌을 분별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느낌, 소리, 저게 색, 그러니까 빛깔이죠. 빛깔, 소리, 맛 이걸 가지고 색, 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반응을 할 때 이게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야.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보는 자와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색을 분별하면은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하는지 관념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앞만 보고 얘기했는데 이 앞에 사람 보고 나쁘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저 사람을 나쁘다고 했는데 자, 나쁘다고 한 건 누구야? 누구예요? 나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 아, 나 저 사람 너무 좋아 이랬어요. 그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기도 한 거네? 근데 나한테 나빠. 누가 분별한 거야? 원래는 저 보이는 자나 보는 자가 같은 거잖아, 지금요. 그럼 결국에는 세상을 분별하는 그 관념은 그 관념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는 내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육근이 올바르지 않으면 안입이 설신이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보이는 것을 분별하되 다 악으로 분별할 수 있잖아요. 손으로 보는 이걸 가지고 자기 고집이라고 하더구만. 세속적으로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야. 아, 손님도 좋대요. 싫은 거 싫고 좋은 거 좋고. 근데 그게 싫은 거 싫고 좋은 건 좋다라고 할 때에 자 보세요. 자기도 불행하고 상대도 불행할 때는 이게 지혜가 아니야.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는데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해. 요건 지혜예요. 근데 우리들은 나한테 좋은데 상대한테 싫은 경우도 있고 상대는 좋은데 나는 싫을 경우도 있고 상대도 싫고 나도 싫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다 뭐예요? 분별망상에서 지혜가 아니야. 자, 나는 나쁜데 상대는 좋을 수도 있잖아, 그죠? 요거는 그래도 조금 선이야. 자, 나는 좋은데 상대는 싫을 수 있죠. 요건 자기는 이거는 조금 나쁘다. 악이에요. 상대도 싫고 나도 싫다 이러면은 뭐예요? 이건 아주 악이야. 그런데 상대도 좋고 나도 좋다. 완전 선인 거예요. 어저께 불교는 악은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 했잖아요. 우리는 가끔씩 자기 고집 때문에 안일이 설신의로 이루어진 자기 삶 때문에 안입이 설신이 자기 삶 때문에 자기 눈에 들어야 되고 자기 귀에 들어야 되고 자기 맛에 들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 적은 없는지 자기 마음의 삶으로 인해서 불편하게 한 적 불행하게 불편은 그래도 괜찮아 불행하게 한 적은 없는지 자 나는 매일 불행하게 하고 살고 있다 1번 아니다 나는 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다 반반은 1.5 하면 되지. 매일 행복해? 매일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의 안입이 설신, 즉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무언가 몸으로 행위를 할 때, 촉할 때 내 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관념이 이게 관념이에요. 여기서 지금 아상, 인상, 중생상, 즉 대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수자상이 있다는 관념이라 했잖아요. 그죠? 관념이 나에게 만들어 있는 상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상이 불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거. 이렇게 되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전을 반드시 읽고 나서 너는 기도를 하고 나서 반드시 이런 글귀래요. 자타일시 성불도. 자가 뭐야? 자는 스스로 자자 나야. 타는 상대야. 남이야.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너가 같이 성불합시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내와 너가 같이 성불합시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성불합시다. 이런 뜻이 되고 우리 행복하시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타일시 성불.
이것은 곧 내 안입이 설리시니가 상대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하게 해요. 근데 여기서 먼저 뭐가 이루어져 있어요? 자타라 했잖아요. 그치? 타자. 타자의 지상물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내가 먼저 관념이 행복한 관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 바라보는 대상이 그냥 이미 내가 행복한 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 분별심이라 그러는 거거든. 분별심이라고 하는 건데 그 분별심이 잘못되면은 불편해지는 거야. 그치? 자탈시 성불도 자타일시 성불도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당신은 함께 성불합시다. 나와 당신은 함께 행복합시다. 근데 뭐가 먼저 앞에 있어요? 그럼 이런 거야. 내가 먼저 행복한 생각을 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내가 먼저 행복한 생각을 내자. 내가 먼저 행복한 생각을 내자. 내가 먼저 행복하게 바라보자. 내가 먼저 행복하게 바라자. 내가 먼저 행복한 언어로 말하자. 내가 먼저 행복한 언어로 말하자. 내가 먼저 모든 냄새는 향기로 맡자. 내가 먼저 모든 향기는 냄새로 맡자. 그래야 되는 거거든.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는 내가 먼저 듣자. 음악으로 듣자. 소음으로 들으면 안 되잖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걸리적거리는 모든 대상은 다 행복하게 느끼자, 내가 먼저. 이게 자야. 그러면 바라보는 대상도, 아이고, 다 부처님이십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이게 자탈시 성불도거든.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그냥 뭐 글자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것들은 다 그냥 각자들 책 보고 배워. 그러면 많아요. 경을 읽어도 자기하고 어떤 사이 하기 너무 괴리감이 있어서 경을 안 보고 싶을 때도 있어? 이거는 아주 초급한 상태에서 어린아이 보고 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어때요? 거기 무서워서 안 가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그 자리에 가서 위험서도 그걸 치우게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들이 절에 와서 경전대리가 하면 스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님이 다 기도해 주시면 되죠. 왜? 자타일시 성불도 하니까. 스님의 에너지와 부처님의 에너지를 받아서 모든 게 다 잘 풀려잖아, 그치?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영원한 행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는 순간이에요. 잠시 잠깐 어떤 건 이겨낼 수 있지만은 결국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잠이 오는 시간이지만은 다들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섯 분이 졸고 있다니까. 다섯 분이. 내가 막 액션을 더 취할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안 돼. 저 우스갯소리로 한동안 이런 걸 이제 제가 교회 다닐 때인데, 자, 교회는 찬송가가 있고 찬양가가 있어요. 찬송가는 뭐냐면 거룩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가슴에서, 부처를 찬탄하고 이렇게 하는데, 찬양가는 막 울어 즐겁게 나와요. 땅땅 막 기타 치면서 이렇게 가죠. 이게 찬양가 이제. 이거 가지고 거룩한 성령을 어떻게 해? 찬양의 주가 되느냐 찬송의 주가 되느냐 이거 싸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찬송 부르면 잠 오니까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하니까 찬양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 불자님들아 이건 다 우스갯소리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경전을 보면서 경전 속에서 이제 오늘 배웠어요. 아 지금은 내가 문자로 보고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조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실상으로 들어가면 금강경이 내고 내가 금강경이구나. 따로 하지 마.
그러면 안일이 설신의가 색성량 미촉법을 만났을 때에 그 삼은 무주상 행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몸은 바 이생이지 몸은 마음이 몸은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남이 없이 무주상 행이 되는 거예요. 무주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문자로 보는 법, 관조하는 법, 실상하는 법. 요거를 요게 끝나면 댓글에다 쓰자고 아시겠죠? 네. 예. 다들 일어나서 오늘이 4일째인데 가장 힘든 날이에요. 사실은 오늘이 4일째가 가장 힘들어. 내일 되면 이제 막 시작할 수 있어. 자, 사홍서원 종생을 다 건지오리다. 우리 다시 합시다. 네. 네. 아, 왜 그렇게 오늘 스님을 웃겨? 자, 다시 하겠습니다. 종생을 다 끊어오리다. 이게 하나가 되면 이래. 아. 미쳐가고 있어. 아이고. 아, 오늘, 저 오늘 그동안 20명씩 오다가 30명이 오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오바를 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오바를 해서. 그러니까 내일은 30명 오지 말고 딱 20명 오세요. 그러면 제가 조용히 할 텐데. 갑자기 20명 오다가 30명이 오프라인에서 오니까. 자, 수련자 보다는 틀렸다고 그 안에. 자, 모두 차타일시 성불도 성불합시다.